자,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해양 강국의 꿈입니다. 자, 박사님, 최근 한진해운 파산하고 이 조선업종의 수주절벽까지 오면서 해양 산업이 말이 아니잖아요. 어제 또 정부가 해운 재건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네, 어저께 우리 해양, 조선, 항만 이런 산업에서 매우 중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어저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회의가 있었는데요. 단순한 그 장관들 대책회의가 아니라 우리 조선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매우 매우 중대한 발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른바 이제 해운 5개년 발전 계획이라는 것을 내놓았는데요. 네. 이 해운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운 산업의 배를 앞으로 5년간 220척 더 늘리겠다. 그동안에 우리 해운 산업은 공급 과잉이다 해서 손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남아도는 해운사가 많아서 작년에 한진해운까지 우리가 그 정리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렀죠. 그런데 이번 정부의 발상은 거기에 비해서 본다면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세간의 지적이 있어요. 공급이 과잉이라고 그러면 회사를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대책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나 현 정부의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습니다. 현재 해양산업이, 해운산업이 잘 안 되는 것은 규모의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해운의 배가 시설이 너무 낡았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생산성이 매우 높은 고품질의 배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220척을 발주를 하게 되면 가뜩이나 물량 부족으로 침체에 있는 우리 조선산업도 살릴 수 있다. 220척을 발주하게 되면 무려 5조 5천억의 돈이 조선으로 들어갑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조선, 해운 모두 주가가 올랐습니다. 시장에서 실패한 것을, 시장 실패를 정부 주도해서 한번 막아보겠다 이러는 건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정책의 이런 대전환을 할 때는 과연 수요 예측이 제대로 됐는가? 일각에서는 늘어난 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 경쟁력 있는 배도 늘어나겠지만 전체적으로 캐파가 늘어나면 공급 과잉은 더 심화될 것이고 4, 5년 후 되면 이 정권이 물러날 때쯤 되면 아주 심각한 해운 조선의 불황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아무튼 이런 그 근본적인 대책, 획기적인 대책을 할 때는 조금 더 전문가 의견을 좀 더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